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 문제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말로만 해결해 드립니다 구기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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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그 과자 얘기 핫뜨거운 뉴스 하다가 제가 라면 땅 말씀을 드렸더니 네. 네. 어떤 분이 또 여러 가지 맛동산도 하고 뭐 많이 올려놓고 계세요. 아, 맛동산 이제 저희 최국 세대가. 최국 씨는 네. 어렸을 때 과자 이름 뭐 기억나요? 저, 뭐 얘기해도 돼요? 네. 뭐 저 때는 일단 뭐 짱구. 짱구. 꿀짱구라고 있어서 지금도 있는데 꿀짱구 네. 뭐 바나나 그거. 그리고 뭐 저기 됐어요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네. 네. 그리고 요 얘기는 제가 좀 최국 씨 힘내라고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건우 작사가께서 이제 저희가 제작비가 없어서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건우 씨가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이제 자기가 다 일주일 동안 네. 다 모니터를 해봤대 허리케인 라디오 각종 코너를 네네네. 최고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진짜 뭐야 그랬더니.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거 대화남 맞아 오 진짜요? 역시 최국이 대화남이 제일 재밌었어 아우 이건우 씨하고 저하고 말 트거든 동갑이랑 아 이건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건우 선생님 저 모르시던데 아니 내가 인사했는데 나 못 알아보시던데 아니 그거 라디오 아, 모니터는 다 아니까 아 에이, 목소리만 이건우 씨가 모르겠어 다 알지 아니 그래서 옛날에 인사드렸는데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예, 네, 아, 그랬구나. 아니야,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이게 이 코너가 호불호는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네, 저 TBS에 황정호라고, 황정호 PD라고 있습니다. 아, 있죠. 네. 이거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저씨가. 아니, 그게 직원으로서 할 얘기야? 어? 아니, 아니,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야, 너 그게 뭐냐고, 뭐 소리만 지르고 뭐 하는 짓이냐. 아, 형이나 잘해요!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어디 뭐 지금 편성 쪽가 있지 이거 제작팀에서 왜 빠졌을까 형이 그러니까 감이 없으니까 어? 그런 거야 왜 빠졌을까 네. TBS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 걱정하지 마라 황정호 씨가 황정호 PD가 얘기하면 다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아유 근데 되게 제가 존경하는 PD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최욱 씨 요새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최욱 씨도 저 혼자 살고 싶고 그럴 때 없어요? 마누라하고 막 의견 충돌 있고 그럴 때? 아, 네?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예, 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왜, 앞으로도 저하고 같이 있는 이 순간? 아니 그러니까 예, 네. 저희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부터 네, 종종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맞죠. 네. 사실 모든 남편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왜냐면 뭐 맨날 그 결혼하고 나면. 그 인생의 어떤 주어지는 무게가 또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네. 돈 갖고 와라. 뭐 왜, 넌 왜 요즘 뭐 아무것도 안 하냐. 이사는 언제 가냐. 막 별의별 막 그런 이제 네. 금품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 알았다. 좀만 기다려라. 기다려봐. 지도 이제 나름대로 연예인이랑 이제 결혼했을 때 얼마나 또 꿈을 갖고 했겠습니까? 야, 최국이랑 나 결혼하면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 연예인 최국하고 하는데 그때야 그랬지만 장차 떠가지고 스타의 와이프가 되겠지라는 생각 갖고 했을 텐데 그렇지. 좀 미안하긴 하죠 그것도 최국 씨 네. 네? 아직도 시간 많아 젊어 걱정하지 말고 때가 올 거예요 또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 네. 중년 남성들 여보세요 네. 그 다리 좀 떨지 마. 아, 요즘 항상 정신 사나 지금 대본을 못 읽잖아. 항상 불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래. 늙음하겐 아내의 잔소리도 고마워하자. 아. 이혼해서 혼자 살면 일찍 죽는다. 아 일본에서. 아 그런데 아, 또 일본 남자들은 또 이런 마인드가 있죠 사실 어떤 좀. 근데 실제 조사를 해봐도 배우자가 옆에 있을수록 네. 남성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야. 아 진짜요? 조사를 해보니까 배우자가 있는 게 아~ 오래 산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반대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질병이 생기는데 가장 네. 큰 질병이 바로 외로움. 외로움으로. 아. 외로움이란 질병. 외로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치, 뭐 그런 또 그런 그게 또 이제 병으로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네.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있는 게 낫네요. 네. 그 비소가 아니에요? 아, 그 말이 아닌가? 아닌가? 아, 하여튼 최욱 씨 예. 부인한테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기구기 최욱이의 인생고민 상담소
이번 주는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나 이럴 때 확 갈라서고 싶다. 지금 뭐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아주 그냥 기가 쫓고 세워주시나? 쫓고 세워주시고 뭐 쾌재를 부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사랑하는 배우자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아, 아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죠?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로 언제 갈라서고 싶은지. 야, 이제 예. 너무 잔인하다 오늘. 솔직하게 예,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작가 이거 작가님이 써주신 거 읽은 건데, 어, 작가님 오늘 너무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잘 써줬어. 예, 작가님도 지금 딱 그 마음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명필이 나오잖아. 작가들, 작가 두 분은 저 미혼이요. 아, 큰 언니만 저 기운이고. 메인 작가님 썼겠지 뭐. 아니요, 막내 작가가 썼어요. 아, 그래요? 아, 저분 그럼 혹시 동거 주신 거 아닌가? 예. 그런 거 아니고. 네. 자, 이혼 조장 방송은 절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네, 오늘 여기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다 이런 의미고요. 네. 화장품, 건강식품, 스크린 골프 이용권 등등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까 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최국 씨가 말할 소재가 생기고 먹고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배우자와 네. 갈라서고 싶은 때. 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아, 예를 들어서 뭐 죽어라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하고 있는데 네. 옆에서 과자 먹고 부스러기 흘리는 남편. 네, 이런 남편. 야, 인간이 아니죠. 이제 청소하고 지나가는데 고여 그 전에 이렇게 또 뭐 과자 부스러기 흘려.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와이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거의 네. 뭐 하인, 그러니까. 노비로 생각하는 거지. 예, 그리고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온다고 온갖 구박 다 해놓고 맨날 쇼핑하고 택배 시키는 아내. 아, 진짜. 또. 아, 요즘 우리 집에 한 분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아내랑 애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아, 나는 풀떼기만 줄 때. 있습니다. 예. 건강을 많이 챙겨주시나 봐요. 이제. 남편이 숨 쉬고 있는 모든 순간. 아, 모든 순간이 싫어. 그냥 숨만 쉬는 것, 숨 쉬는 것도 그냥 짜증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네. 한 몇 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맨 네. 처음에 소개해 준 거 있잖아요. 네. 부인이 죽으라고 이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는데, 네. 옆에서 과자 먹고 부스러기 흘리는 남편한테, 네. 한마디. 한마디. 아, 예. 한마디 하라고요? 예. 네. 네. 도와줘요, 그거. 어? 혼자 그 와이프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에이, 그거밖에 안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또 있더라고. 뭐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지르면 어. 네, 청취자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슬슬 올리는 것도 좀 전략이라고 봐요. 그런 전략을 누가 세웠어요? 아, 우리 지난주에 당했잖아요. 뭘 당해, 당하기는. 뭐, 택시 타신 손님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예? 막 전화 와서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예열은 천천히 가겠다 예, 이거지.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주제 나 이럴 때 확 갈라서고 싶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익명을 원하시면요. 괄호 열고 닫고 익명이라고 보내주세요. 적극 네.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들으시다가 아 너무 시끄럽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전화 주세요. 전화. 예, 그래서 그 불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편하게 전화 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최욱 씨 이제 좀 이따 이제 화내기 시작할 건데 화를 낸다고 또 그러니까. 마구 날리면 안 돼.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화를 내다가 약간 실수했잖아. 네네네. 바로 사과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코너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코너라는 거 예. 말씀드렸습니다. 최국 씨 출연할 때마다 차 속에서 듣네요. 너무 웃겨서 스트레스가 확확 풀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과 마음 그대 먼 곳에 마음과 마음 그대 먼 곳에 들었는데 노랫말이 아주 오늘 주제하고 네. 의미심장합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안을 수가 없네요.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 네. 가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마음은 옆에 있는데 네. 마음은 저 다 어디 간 거예요? 마음이. 먼 곳. 그 우리 동네 철물점 아저씨한테 가 있나? 철물점 뭐 아저씨가 가. 아, 요즘 의심스러워. 하와이 갔나? 네. 마음은 어디 가 있을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나 이럴 때 확 가려고 서고 싶다. 예. 문자들 보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예열은 된 거예요, 아까? 예. 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네. 와이프가 발 만진 손으로요. 네.
과일 깎아서 먹으라고 줄 때 도장 찍고 싶어요. 아, 나 정말 진짜. 아이, 사모님. 사모님. 아이, 어떻게 그래도 딴 사람도 아니고 그 남편은 남편 과일 깎아주는데 그 발도 발 만진 수 그 아 어차피 뭐 뽀뽀 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아이 어떻게 또 그렇게 왜 그러십니까 진짜 냄새나 냄새난다고 꼬랑내나 꼬랑내 그 발 만진 손으로 어 내 발만 내 발 만진 손으로 내가 먹는 건 괜찮아 그래도 그 남이 먹은 얼마나 그거 알아봐요 에이 네. 진짜 그러지 마요 남편한테 네. 세탁기에서 빨래 꺼내 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널어놨다면서 화를 내는 부인 꺼내놓은 게 어디야 꺼내놓으라서 꺼내놓은 거 아니야 그럼 또 널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빨래도 세탁기가 하고 널어놓은 것도 남편이 하고 그러면 뭐야 꺼내놓은 것도 남편이 하고 다 남편이 하면 뭐하냐 당신은 아, 왜 이렇게 더듬냐 이주일 선생이냐 네, 사실 이주일 선생님이 왔다 가신 것 같은데 뭐하냐 그러면 예. 이불 빨래에서 싹 카바까지 갈아놨는데 네. 샤워 안 하고 누울 때 네.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이불 빨래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게 이 누가 썼을까요? 그러게요. 문자는 아니,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냥 눕는다는 거야. 와이프가 그냥 눕는다는 거야. 또 해석해 줘야 돼. 네. 와이프가 네? 쓴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씻어 좀 씻어. 씻어. 와이프는 진짜 입을 싹 빨아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이제 남편이랑 어떤 그런 상상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 그 마음도 몰라주고 진짜 씻지도 않으면 어떻게 씻지도 않으면 더러워 죽겠네 진짜 에? 씻어 씻어 그러니까 대접 못 받는 거 아니야 와이프한테 할 걸 하자고 기본적으로 할 걸 하자고 여보세요 지금 저 부인께서 저 사연을 쓴 거는 네. 저 때 밀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아 그런 뜻으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에이 설마 그러면 뭐 다른 아니, 봐봐 설마 다른 걸 하려고 이걸 파바까지 싹 갈아놨는데. 아이 난 못 믿겠어. 뭐 어? 아이 설마 진짜요? 네. 알았어요. 자 유제품 유통 기한 지나면 애들은 못 먹게 하고 네. 아빠 먹으라고 그래. 아빠 안 죽어. 이럴 때 확 갈라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아빠는 뭐 별거야? 왜 아빠가 왜 안 죽어? 아빠도 죽지. 에? 그런 거 먹이시면 안 돼요. 큰일 나려고 진짜. 아 진짜 와이프. 저 여름에 네. 강릉 해수욕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 강릉 해수욕장 경포대 네. 거기 나가서 막 헤엄을 치는데 어린 아들이 네.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나도 아빠처럼 가서. 네. 해수욕할래 바다에 들어가서 안 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아빠는 왜 해 그랬더니 네. 아빠는 보험 들어놨거든 아, 야 그거보다 살짝 약한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유통기한 그 지난 거 매기지 마요 남편한테 진짜 큰일 나라고 진짜 아, 근데 뭐 이렇게 뻔하다 오늘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좀 창의적으로 해봐요 좀 알았어요. 기발하게 알았어요 좀 자 아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만화님 몰래 로또를 샀는데 네. 1등에 당첨됐을 때 이혼하고 싶어요 네 죄송한데요 그 경험한 걸 좀 보내주세요 그 예상하고 보내지 마시고 이거 뭐 아니 미래에 대한 얘기로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렇지. 예? 네. 아, 나 정말 최국 씨 고충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네. 근데 이게 좀. 아 근데 아, 혹시 이해는 돼 이해. 실제로 당첨되셨을 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아 당첨되셨으면 이렇게 네. 문자 안 보내십니다. 아예 문자를 안 보낼 문자 보낼 시간이 없어. 네. 그 시간에 지금 뭐 딴 거 하고 있겠지. 요트 타고 있겠지. 뭐 여기서 문자 보내겠어?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로또를 샀거든요. 정기적으로 예, 예. 몰래 사요. 저도 와이프 몰래 사, 몰래 사고 몰래 확인해. 혹시라도 같이 확인했다가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닐까? 최국 씨만 그러진 않을 걸?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죠. 아 근데 양심에 좀 가책 느끼면서 이게 몰래 이렇게 긁긴 하는데 아, 나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아니 뭐 내 1등 되면 뭐 이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뺏어갈까 봐 와이프가. 그래서 몰래 긁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주는 게 낫지. 아니 네. 그러지 말고 당첨이 되면 네. 딱 사실을 밝히면서 반반씩 딱 갖는 거야.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네. 만약에 로또 내가 샀는데 네.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지. 다 달래? 1억 준대 나한테 1억.
나머지는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5대5가 아니네. 아 그러니까 여자 그러면 몰래 사야 돼. 아.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 몰래 산다니까. 네, 잘했어요. 잘했어. 자 이럴 때 확 갈라서고 싶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동창회에 남해 여행 2박 3일 갔다 올 때. 아 이건 진짜 실화네요. 그러니까 네. 상대 배우자가 그랬던 모양이죠.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2박 3일 동창회.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동창회인데. 네. 동창회 플러스 네. 남해 여행 플러스 2박 3일. 맞습니다. 이 동창회가 초등학교 동창회냐 아니면 뭐 여고 동창회냐. 그렇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게 해석이 지금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고인지 남고인지 그거 몰라 지금. 네, 그냥 남편이 여고... 보낸 건지 네. 부인이 보낸 건지 몰라. 여고동창회면 예를 들어 여고동창회면은 그냥 뭐 아유 그 강 갔을 동안에 나 혼자 이거 살림 다 해야 되고 집안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서 뭐 돈 쓰고 이래가지고 짜증나겠지만 곰탕 매일 먹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남녀공학 저기 초등학교 동창회면 이제 또 옛날에 왜 IT 머리 복잡해지죠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 IT 때 저런 네. 거 있었잖아요 오마이스쿨이라는 거 네? 오마이스쿨이라는 아이러브스쿨 아니에요? 아 야! 오마이스쿨은 아이러브스쿨 그래 오마이 뉴스는 있고 네. 아 오마이스쿨도 있었나? 아 그건 채팅 사이트인데 아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 네. 옛날에 오마이 러브죠 감독님 자 아, 저 모르는 걸 죄송합니다 다시 네. 썼다 지운다? 우리가 모른다 잘못 얘기하면 무조건 사과하면 돼 아, 근데, 일단 먼저 근데요 네. 왜?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네. 초등학교가 남녀 초등학교냐 뭐 동창이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네네네. 옛날에 I Love School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무리를 빚었었다 이런 얘기 하는 저는 거예요. 근데 그 I Love School로 무리를 빚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왕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초대도 안 하고 나를 부를 일도 없고 그 초등학교 네. 동창 찾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제가 좀 그 학교 다닐 때 아 좀 재수없는 애였어가지고 네,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고백하는 거 아니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조금 재수없는 스타일 있잖아요. 오 네, 제가 좀 그런 예 모범생이었는데 예. 자 처음 문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청취자들한테 예, 그래서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저도 일주일 중에 이 코너가 제일 재미있어요. 어허. 저는 남편한테 실컷 설명했는데 말기 못 알아듣고 딴 소리 할 때 정말로 괴롭습니다. 남편한테 한마디. 예, 아 됐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정말 재밌다고 부인이 얘기하면 집중해 한마디. 예, 예, 예. 재밌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선물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냥 저 제, 밖에 저 김현우 PD한테 예. 얘기하시고 아, 요즘 회사가 예. 좀 힘들어서 선물은 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실컷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들은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들은 거라니까. 사모님 백날 얘기해봤자 그 남편은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 아우 저 여자 뭘 이렇게 말이 많아. 아우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남편 그러면 안 돼 진짜. 어 나중에 진짜 뭐야 제사밥 얻어먹어. 사과해 아, 이거, 빨리 사과합니다. 그래. 아 이거 괜찮아.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잘해 와이프한테. 어 옆에 있는 거 와이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는데 그걸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씨. 자, 이해는 해 이해는 그 부인이 얘기할 때 귀를 똑바로 열어 그래 귀를 열어 예. 아 하여튼 저 귀를 열어 예. 귓구멍을 열어라고 처음 보내셨다는데 살팽이관 오픈 됐어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최국씨가 선물 보내주십시다 그랬더니 진짜요? 김현우 PD가 보내겠대 어떻게 스크린 골프권 드려요 어떻게 모르지 그거는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익명 괄호 열고 닫고 익명 이렇게 처리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잠시 교통정보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구기구기 최국의 인생고민상담소 울지 마세요. 나 이럴 때 확 갈라서고 싶다 주제로 최국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익명 문자도 이제 드디어 보내주셨어요. 괄호 열고 닫고 익명. 네. 익명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익명이라는 거는 그 네. 자체가 뭔가 좀 비밀이 좀 숨어 있는 거 같고 상대방한테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은 어떤 그렇죠? 네. 네. 살해 협박까지 네. 받을 수 있는. 자, 어떤 문자인지 제가 지금 또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매너 없이
방귀를 마구 껴댈 때 너무 싫어요. 아, 그치. 방귀에 여기에. 네, 이거는 부부라도 어느 정도 매너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밥 먹다가 코 풀고 자다가 방귀 끼고 그럴 때 정말 정 떨어져요. 크크크. 아, 진짜 정 많이 떨어지시겠네, 진짜. 어쩌다 이 정도인데 이게 익명으로 보내셔야 되나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익명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모님이 끼는 거예요. 남편이 끼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한테 해야 돼? 아니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런 문자를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와이프도 아니 부인이지 당연히. 아, 그래요? 정서적으로 딱 보면 몰라요 그런 거? 아니 부인은 부인이 남편 흉 보는 거 아니요.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왜? 왜? 아니 그분 뭐. 집에서 방귀 자주 끄나지? 뭐 진짜 시원시원. 아 그러시구나. 일단은 예, 남편이 낀다고 딱 치고 예, 아씨 남편이 아 정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부부끼리도 진짜 서로 딱 선이 있대요. 네. 그걸 넘는 순간 이제 막 파탄 나고 한대는 거야. 네. 그거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이건 매너예요 정말. 예의를 지키셔야 돼. 아무데나 뻥뻥 끼고 나 이거 그만할 뻔했어. 아무데서나 뻥뻥 끼고 뭐 뭐야? 자, 아, 어, 큰일 날 뻔했다. X X 그래. X X야, 진짜. X X. 저 그 적어도 이렇게 딱 나오면은 좀 이렇게 좀 어 얘기를 하고 하든가 차라리 그러면 네. 좀 대안 좀 제시해요. 방귀 낄 때는 뭐 막고 껴라든가 뭐 참어 그냥 참어. 참어? 예, 네, 할 수 없어 참어. 그러다가 빵 터지면 어떻게? 예? 네? 가스가 빵 터지면 그냥 똥을 싸 가서 화장실 가서 아무나 뻥뻥 끼지 말고 똥을 싸라고 그냥 들어오니까 그러면 속이 다 뚫립니다. 대리만족. 최국님 목 아프시는데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선물 드렸다고 좀 문자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예. 최국이라고 하나 이거 성이 바뀌었네. 아이 최국님으로 이제는 뭐 칭찬은 저 고마운데요. 사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같이 TV 보다가 저거 왜 저래 물어볼 때 속 터집니다. 자세히 좀 봐요. 자세히 좀 봐.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그러니까, 맞아. 어? 집중해. 예, 예. 나도 집중하느라고 보느라고 지금 이게 잘 안 되는데 옆에서 물어보면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 아 진짜 묻지를 말아 묻지를 그냥. 아니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보기에서 혼자 다시 봐 다시 봐. 어 그렇지. 짜증난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저 대안 있는 화를 내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 다시 보기 다시 보기. 그렇지. 예. 아 좋았어요. 어, 너튜브에 다 나오니까. 야 우리 최우 씨가 이제.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뭡니까 고급지게 환해주는 개그맨이 있냐고. 알았어요. 따져봐. 아무도 없어. 알았어요. 네? 최국 씨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아 이럴 때 확 헤어지고 싶다. 요번 문자는 아주 간결합니다. 뭔데요? 아내가 자는 척 할 때. 아 레전드 나왔네요. 예 자, 그렇죠.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그래도 남편은 남편은 지금 일단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와이프한테. 그렇지. 이제 와이프가 지금 일단 예. 예, 성욕이 떠난 거죠. 예. 맞잖아요. 그건 이거. 모르겠고 하여튼 아내가 자는 척할 때 헤어지고 싶대. 간결하게 아내분한테 한마디 해. 안 자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왜 자는 척.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하자는 대로 해 빨리 좀. 나도 됐어. 힘들어, 나도 힘들어. 거기까지, 예. 우리 부부 관계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또 그 안 하면은 또 나 오해할 거 아니야. 예. 자, 두 번째 익명 문자 왔습니다. 전화 안 해나요?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처갓집의 도움으로 집에서 차까지 거의 모든 걸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가끔 시댁에서 해준 게 뭐야? 이런 거 할 때. 처갓집에서 도움받은 게 너무나 후회되고 그럴 때마다 네. 확 갈라서고 싶습니다. 이번은 아내분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이 남편분 이 사연 보내주신 익명 남편분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남편한테? 조용해. 점잖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네. 아 이렇게 생색 내실 거면 뭐 이렇게 도와주실 거면 시원하게 딱 도와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사모님은 그걸 막 또 생색을 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없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저런 네. 저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예? 예? 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 같으면은 예.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아 계속 그런 거. 네, 계속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아니 뭐 그 욕 좀 먹으면 어때? 계속 들어오는데. 좋았어. 네. 알았으니까. 아, 저 현실적이야. 알았으니까 어머님한테 한 200만 원만 좀 해달라고 좀 드려봐. 그런 김에. 아유 난 그렇게. 아. 네. 좀만 참으세요. 한번 참으면 그냥 아, 저 계속 전한 거야. 지사님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 그 얼마 좋아. 아무튼 처갓집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게 겨우 소리하고 있어 아주 그냥. 우리 처갓집은 그냥 화목하기만 해 아주. 이렇게 화목하기만한 처갓집 처음 봤어. 오늘 집에 가서 좀 아내분이 오늘 이거 안 듣고 계시는가?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자기야 그런 거 다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에이 내가 괜히 그러겠어. 아, 다음 주에 좀 제대로 얼굴에 상처 없이 좀 나타나길 바라고요. 네. 참 재밌게 청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보내보는데요. 네. 저는 남편이 비하적인 말을 할 때요. 너 XX 등등. 어? 제일 듣기 싫어요. 이게 뭐지? 너 XX 등등. 예. 아, 그러니까 뭐 비속어를 썼다는 얘기겠지. 욕설을 좀 섞었다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따지면 내 인연. 뭔지 모르겠고. 아이 그 모르겠고. 예, 모르겠고. 삐 처리하든가. 아, 진짜. 예. 진짜 최고의 앵커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진짜. 아, 예. 어 진행 최고시다. 뭐 이렇게 서로 칭찬 목이야. 아 나를 보호해 주려는. 예.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어? 당신 내가 이렇게 욕하면 좋아? 어? 그 딴 사람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왜 욕을 해 와이프한테? 어? 그러려고 결혼했어? 당신 같은 사람 믿고 진짜 행복하려고 온 거 아니야? 왜 그러네? 운다. 아니 딴 거 몰라도 왜 욕을 하고? 아 나 진짜 짱나네 진짜. 갑자기 확 올라. 제가 또 동년기라 좀 확 올라요 요즘에. 자 시장에 가서 두 시간 동안 실컷 장 받아가 줬는데. 안 시킨 거 하나 사왔다고 막 뭐라 그럴 때 짜증 지대로 나요. 그러니까 부인이 주문 안 하는 물건을 막 사온 모양이야. 사모님이 하시든가 갔다 오시든가. 아, 저 부려먹을 만큼 다 부려먹고 뭐한 짓이야 이게? 어? 아니 무슨 아니 남자랑 결혼한 거야? 하인이랑 결혼한 거야? 그러려면 뭐 저기 어? 저기라든가 뭐 직원 하나 써서 같이 살든가. 알았어요. 네. 아니 그나저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최국 씨 힘든데 김현우 PD 좀 청취자 전화 연결이라도 좀 해서 하프타임을 좀 갔든가 해야지. 땀나는 거 좀 봐. 불쌍하지도 않아. 전화 안 오나보죠. 예? 자 노래를 좀 들어보겠답니다. 예. 대신 잠깐. 아 노래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밖에서 이제 청취자분들 섭외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나 저기 봐요. 안티팬 전화 연결하지 마시고요 또. 자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소리 지르고 시끄럽겠는데 이런 분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 한번 연결해봐. 어? 최국 씨하고 한번 서로 한에게. 자 우연입니다. 길 좀 쉬어요. 최국 씨 수련회도 깎였는데. 예. 노래는 틀어줄 수 있대요. 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기름값 빼고 나니까 얼마 남나. 네, 이 최국 씨 약간 좀 휴식 시간을 갖게끔 청취자 여러분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그래서 근데 워낙 네. 주제가 주제인지라 이 밖에서 그랬는데 평소보다 작가들이 이제 섭외를 하잖아요. 전화 연결을 꺼려 하신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저기잖아. 그렇지. 목소리만 들으면 딱 알잖아 지금. 그러게요. 예? 그래 당신 뭐 이럴 거 아니야. 네. 어? 뭐 근데 어 정말이야? 어 연결됐답니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네네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예 익명으로 처리한다 그래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연결해 주셔가지고 일단 소개 먼저 좀 해주셔도 될까요? 익명하려면 익명하셔도 되고요. 아니 아닙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살고 있는 네. 네 50세 중반의 네. 멋진 남자입니다. 아, 익명이네 뭐. 자신 있게 시작했다가 생각 스쳐간 거야 생각이. 어, 갑자기 아내분 어. 얼굴이 딱 떠올랐나 봐. 상계동 사는 50대 중반 여기서부터 약간 네. 그래도 그렇죠. 멋진 남성이네. 아유. 자 멋진 남성님. 예. 네. 자 오늘 주제 아시죠? 하, 이럴 때가 정말 갈라서고 싶다. 결혼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8년 됐습니다. 아, 이제 30년 다 돼가시고. 어떤 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연 보냈는데 장을 한 2시간 동안 실컷 봐왔는데요. 아, 네. 이분이구나. 네네 그랬는데 그냥 뭐 하나 뭐 잘못 사왔다고 안 시킨 거 사왔다고. 뭘 사온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아니 그냥 뭐 또 서로 먹을 건데요. 네. 그냥 와이프를 위해서 그냥 사온 건데 그냥
응. 시키지도 않은 걸 사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근데. 그럼요. 예, 예. 아니, 근데 사모님이 그 너무 그, 저기, 알뜰하신 분이라. 네, 왜 이게 쓸데없이 돈을 쓰냐, 이런 거구나. 네네, 굉장히 알뜰해요. 예, 그것도 그러실만 하네, 근데 또. 네네, 아, 이거 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좋아서요. 네. 아니, 그 뭘 사왔는지 기억은 안 나시고. 그때 기억은, 네, 제가 장을 좀 자주 봐주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일체 시킨 거 외에는 안 사와요. 그렇죠. 언제적 추억입니까? 얼마 안 된 거죠. 뭘 뭐. 언제적이에요? 요즘 실시간이지. 뭐. 네. 아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 좀 장을 좀 보거나 이런 거는 또 어떤 와이프의 영역이기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왜 나 자꾸 날 시키나 이렇게? 불만은 없어요. 그냥 서로 그렇게 같이 또 사회생활 하니까. 네. 네,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막 그때 왜 시키지도 않은 거 사왔냐고 그래 막 뭐라고 했을 때. 그런... 아 그때는 엄청 너무 짜증 나가지고요. 네. 형님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아유 진짜 그러면서 그냥 던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 오, 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멋진 남성님. 네. 오늘 주제가 이거 아니에요? 나 이럴 때 갈라서고 싶다는데 그런 생각이 네. 드셨어요?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치. 그냥 막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어디 갔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저렇게 저게 한산에 이렇게 둘레길을 좀 돌았어요. 그렇지. 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두 시간 갈 때도 없어. 네, 두 시간 동안 갈 때도 없더라고요. 아, 저녁 때문에 추워지고. 네네, 추워서 네. 내려왔어요. 그럼 또 들어가시기에 좀 뻘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조용히 들어왔죠. 아, 그럴 때가 중요해. 어떻게 들어왔어요, 집에? 집에 딱 아파트 문 열고 들어왔어. 그냥 뭐라 그래서 뭐라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아유, 그냥 하는 그냥. 어, 아 근데 그러고 네, 나서 그냥, 이제 풀어지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요 그때는? 예, 그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뭐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아, 아 박수 한번 쳐드려야지. 아이고, 만화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네. 아, 혹시 사모님이 연상이세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근데 네. 왜냐면 먼저 이렇게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거든 사실 싸웠을 때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데 먼저 말 안 걸으셨으면 어쩌시려고 그랬어요? 저도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네. 저랑 성격이 좀 네. 비슷하시네. 나 끝까지 얘기 안 하거든. 말 안 하거든. 예. 네. 어. 근데 이 라디오에서 제가 전에 한번 뭐 복숭아 그 사연자분이 그 해가지고 그 복숭아 농장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어, 예, 예,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예, 그, 암 치료하시는 예. 분. 네. 예, 예, 예. 거기까지 갔다 와서, 네, 정말 잘 다녀와서 그분하고 잘 아이고, 얘기하고. 야.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갔다 오셨어요, 이천을? 상계동에서? 예, 예. 차 타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왔어요. 어머니하고? 네, 아이, 저희 그러셨구나.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야, 뿌듯하네요, 진짜. 아니, 그 방송 들으시다가, 그 이천에 그, 뭐야, 복숭아 과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너무 그분이, 그 사연자분이 너무 목소리 너무 좋고, 너무 다정해 보여서요. 가서 좀 뵙고, 저도 같이 힐링하고, 그 다음 네. 같이, 예, 그런 차원에서 간 거죠. 어떻게 사장님은 어떤, 되게 예쁘시던가요? 예, 굉장히 미인이시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좀 예. 중년 60대 초반이셨는데, 네네. 남자 사장님도 멋쟁이시고, 예. 근데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따고 체험도 했거든요. 아, 체험도 하시고, 근데 그 복숭아 사장님께서 지금 기억나는 게 허리케인 듣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1번부터 번호를 손님한테 붙여줬다고 그러던데, 예, 허리케인 몇 번이세요? 8번. 저는 8번이에요. 8번. 아~ 저는 8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갔다 오셨구나. 그날만 쉬운 다섯 분이 전화 왔었대요. 예, 네. 네.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할 때 한 50에서 60번까지 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네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뭐 사모님이 앞으로는 그런 또 그렇게 화내거나 그러실 리는 없죠? 네, 그럼요. 그렇게 서로 적응하고 올려야죠. 네, 뭐. 그래서 안 시킬 것 같은데 또 시키긴 시키네요. 장바오라고. 네네. 네.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뭐 화를 내시든 뭐 고백을 하시든 뭐. 네, 자기야 사랑해요. 아, 좋았어요. 예,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계동의 멋진 남성 허리케인 8번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근데 네. 최국 씨가 이 사연을 아나? 이거 저 화요일날하는 손님 온다 어서옵시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한 거예요 형님. 형님. 아, 내가 여기서 아 형님 배터리 다 됐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아, 한 거야 여기서. 아 이거 화요일날도 하고 여기서도 했대. 최국이 아, 여기서도 했대. 아 전화 끊으신 건가 지금? 아까 끊은 조금 전에 아, 인사드렸잖아. 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54분이라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자 25년 된 김치냉장고 기능도 못하는 김치냉장고 바꿔야 된다더니 네. 그게 왜 필요하냐네요. 김치는 제일 많이 먹고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못 먹는 사람이 네. 김치 쉬니까 바꾸지 쉬니까 바꾸죠. 괜히 바꿔 네. 디자인 먹고 바꾸겠어 설마 김치 먹고 싶으면 바꿔 자, 자. 통쾌, 상쾌, 외쾌, 재미남겨 울남편 실업자 된 지 2년 담배값 없다고 당당히 담배값 요구하는 모습에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세금 환급된 거 몰래 받아서 혼자 쓰고 나중에 알아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저기 그러고 싶으시면 계속 담배 사드리는 게 아내분한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나 익명 요청 왔습니다. 장롱 면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재작년 겨울에 도로 연수 10일 50만 원 배웠습니다. 평일에도 혼자서 열심히 주차 연습에 운전 연습해서 남편 옆에 태우고 마트까지 운전했는데 많이 긴장해갖고 버벅댔더니 남편이 가는 동안 계속 버럭버럭 화를 내서 그 순간에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 뒤로는 운전 안 합니다. 아니 무서워서 더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화내지 마 그래. 네. 화내지 말라고 화내는 것도 이상하다. 화내지 마. 왜 화를 내 사람이? 어? 나 화내는 사람 제일 싫어하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간 떨어져. 예. 자, 차 좀 조심히 몰아라. 내 차가 범퍼카냐? 차 볼 때마다 한숨 나온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운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국 씨. 네네. 오늘 고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괜찮아요? 네네네. 뭐. 예. 오늘 끝곡은 아주 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석의 비둘기죠. 아, 옛날에 들었던. 또 공감이 안 가는 가사였는데.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최욱 씨. 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